여러분 안녕하세요. 뜨개 이야기 니링 스토리의 앨리스입니다. 한주잘 보내셨죠?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멍멍이 산책을 하면서 반갑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끼워 넣었습니다. 한주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12월로 성큼 들어섰죠. 이제는 쑥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2월은 얼마나 빨리 가고 계신지. 12월은 원래 날개가 달린 것처럼 가장, 1년 중에 가장 빨리, 그렇게 지나가는 해이기도, 달이기도 하죠. 제가 방금 영상을 조금 찍었는데, 카메라를 보니까 하나도 안 찍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멘붕입니다. 앞에 영상을 조금 보고 오셨겠지만, 영상이 좀 있었죠. 시작 전에. 많은 유튜브 영상 하시는 분들, 특히나 뜨개 영상 찍으시는 분들이 12월에는 블로그마스라고 해서 매일매일 짧은 영상들을 찍어서 채널에 올리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일상에 딥하게 들어오는 것도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많은 일상의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면에서도 부족하고, 제가 막 영상을 찍는 일이라든지, 사진을 찍는 일이라든지, 이런 데는 감성도 없고, 별로 그닥 이렇게 막, 재미가 없습니다. 참, 그것도, 저희 남편 늘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고 막 이러면서 맨날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제 인스타 사진들도 다 그래서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방바닥은 아니죠. 아무튼, 거실 바닥에 놓고 찍는 그런 게 되게 많고요. 뭔가 변화를 주고 조금 더 데코레이트를 하고 그러면 좋은데, 저는 약간 그런 적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저일 뿐인데. 제가 지금, 이 연말 영상을 두 번째 찍고 있는데, 작년에 찍고 이제 두 번째인데, 영상을 찍으면서 저는 이렇게 앉아서 영상을 찍는 날이 되게 기쁜 날입니다. 그럼 더 자주 찍으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할 얘기들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스크립을 쓰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그냥 즉석해서 카메라 켜고 하고 싶은 얘기들을 늘어놓는 게 보통 다반사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갱년기 아줌마로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뭔가 뜨개의 친구들을 만난 듯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뜨개 모임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 얘기는 또 다음에 해볼게요. 조금 딥한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제 영상 보신다는 게 느껴지고,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 레벌리 그룹이나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와서 말 남겨주시는 거 되게 즐겁고요. 특히나 이제 레벌리 같은 경우에, 레벌리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프로젝트도 볼수 있으니까, 저는 일방통행이잖아요. 근데 이게 일방통행인 것 같으면서 소통이 되기 때문에 모든 관계는 상호작용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만약 제가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는데 댓글도 없고, 뭐 그렇다면 좀 심심해서 하다가 말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퀄리티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뭔가 수입 창출을 위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유튜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데, 니링 컨텐츠로 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다른 분들하고도 연락이 되고, 서로 이렇게 같은 공유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쾌감을 느끼는 것처럼, 저도 좀 작지만 계속 같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또 댓글을 남겨주시고 하는 것에 너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도 반갑지만, 또 계속 처음부터 지켜보셨던 분들의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저한테 큰 힘을 북돋아 주어서 저도 계속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5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아침이고, 여기는 이제 겨울이라서 겨울에는 흐린 날도 많고,
비가 오고 이제 그런 날이라 지금 10시가 살짝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밖에가 흐립니다. 오늘 비 소식도 있고 그래요. 저는 지금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지금 그 함뜨 하고 있죠. 함뜨 12월 한 달 동안 뭐 몇 주 전부터 시작을 하긴 했지만 아무튼 앞으로 남은 12월 그러니까 2023년의 끝에까지 저희 윗정리하는 함뜨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 새로운 거 시작하시라는 얘기 아니고요. 뭐든 지금 해서 끝내시면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해시태그 KS 클리어 마이니를 KAL23에서 인스타그램에 태그를 덮어줘 주시고요. 또 저희 레벌리 그룹에 늘 항상 하듯이 한쪽 한쪽에서 두 분을 뽑아서 제가 레벌리 패턴을 하나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참여하신 분들이 항상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 선물도 항상 같은 거의 같은 지금까지는 대체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골고루 운이 좋았을까요? 골고루 간 편이었는데 또 겹친 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대체로 그랬습니다. 좀 새로운 분들도 조인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뭐 할 수 없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여러분 레벌리가 좀 복잡하다 그러시면 인스타그램이라도 남겨주셔야 제가 또 가서 들여다보고 어떤 걸 끝내셨을까 뭐 그런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면 또 다른 분들의 윗도 보실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함뜨는 일단 끝내셔야 돼요. 제 다른 함뜨들은 보통 이제 시작하신 거, 뭐 사진, 실사진, 커멘트 그런 거 다 포함이 됐지만 이번에는 윗만 윗이 아니라 F4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레플리 그룹에 많은 커멘트를 남기셔도 제가 정작 드로잉 하는 분은 F4가 있으신 분들을 우선순위도 아니고 그 분들 중에서만 뽑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계셨다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조금 안타까운 거는 저는 레벌리 그룹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건 잘 없고 보통 이제 남겨주시면 뭐 다른 분들이 커멘트를 남겨주시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 저희 레벌리 말고 카카오 채팅방 같은 경우는 약간 실시간이잖아요. 막 어떤 분이 남겼는데 뭐 다음날 체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즉석인데 제가 시간대가 좀 안 맞다 보니까 바로 소통을 못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한 문장 써놓고 막 이럴 때가 많아요. 그거를 시간대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러면 뭐 이분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잘 때는 안볼 거니까 못 보니까 그거를 꺼놨어요. 노티피케이션을 밤에 잘 때는 꺼놨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활성화해서 좀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도 좀 남겨보세요. 사진 환영입니다. 뭘 뜨시고 계신지 저도 궁금하니까.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볼게요. 저희 지금 함뜨 하고 있다고 얘기를 지금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제가 참여하고 있는 윗 클리어 함뜨 저는 하나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다른 것들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없고요. 오래됐다면 안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없고요. 제가 좀 뜨다가 말았던 건데 되게 오래된 겁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스벤슨이라고 하는 케이블 스웨터를 뜨고 있는데 그게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팬데믹 전에 시작한 것 같아요. 아니면 팬데믹
시작하고 시작을 했던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팬데믹 시작한 지도 꽤 됐죠. 그래서 제가 브루클린 트위드의 알버라는 DK 웨이 실로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바로 이 스웨터죠. 스벤스라는 요 스웨터인데 월로프 케이블 스웨터고요. 이거는 프론트 앤 백, 슬리브 다 따로따로 떠서 조인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덥네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친구, 이제 뜨개 친구를 이제 만나가지고 만날 일이 있었는데 토요일이었나? 그랬는데 그날 비도 많이 오고 이 옷을 입고 갔단 말이에요. 이옷 설명부터 드려야겠네요. 이 옷을 입고 갔는데 그 카페에서 만났는데 카페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 안에 막 벽난로도 있고 벽난로 앞에 앉았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다 반팔을 입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더워가지고 제가 이 옷을 입고 막 얼굴이 홍조가 돼가지고 나왔는데 오늘은 그냥 이 스웨터를 입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겸 해서 이걸 입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이게 엄청 덥군요. 따뜻하다고 해야겠죠. 덥다기보다는 겨울에는 따뜻한 게 최고니까. 이거는 아마 울 앤더 갱일 거예요. 울 앤더 갱의 푸티 울인가?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고 여기 밑에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벌키 웨이시예요. 여기는 그냥 회색에 뭐 그런 이러네요. 하실지 모르겠는데 밑에 보면 여기 보풀이 많이 일어났네요.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여기 무늬가 있는 것보다 전 여기에 무늬가 있는 게더 좋습니다. 이건 이 패턴도 이름이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왜냐면 영어도 아니고 이게 다른 나라 말이라 기억을 했다가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봐도 제가 발음을 못하는 패턴이어서 스캔디니 세 패턴입니다. 이거는 바텀 업 스웨터고요. 그래서 사실 보면 제가 컨티규어스 그 메서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 달째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바텀 업이고요. 옆에를 보면 이것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런 스웨터를 자꾸 뜨게 됩니다. 색깔도 무난하고 해서 잘 입는데 확실히 이거는 아주 추운 날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워요. 쿨다운을 좀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아버로 뜨고 있는 스벤슨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영상 끝자락에서 제가 위 정리할 거안 보여드렸네요 하고, 살짝 보여드렸는데, 뒷판을 다 끝냈습니다. 제가 뒷판을, 여긴 마크를 하라고 해서 해놓은 건데요. 여기보다 약간 위에 있을, 여기, 요 정도 떴을 때 아마, 지난주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계속 줄이면서 뜨는 거라서, 진짜, 그날 영상 찍던 날? 이거는 다 끝냈던 것 같아요, 그날. 예쁘죠? 세 개의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요. 일단 여기 양쪽. 같은 거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같은 거고요. 이게 반복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그렇게 패널이 진행이 되고, 차트를 보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의 이게 세 가지의 그 차트가, 차트는 두 개인가 봐요. 두 개고 하나 이 옆에 이, 뭐죠? 모스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패턴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차트가 하나는 10줄마다, 10로우마다 리핏이고, 하나는 8로우마다 리핏이고요. 그 다음에 모스 스티치는 4줄마다 리핏이어서,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체크체크를 하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패턴을 다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양쪽이 홀슈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 홀슈 패턴은 10로우 래핏인데 이 케이블이 딱한줄 있어요. 물론 여기는 매번 라이 사이드로의 케이블이 있고요. 이거는 10로우마다 있어서 그 케이블이 일어나는 그 로우가 몇 번째, 몇 번째, 몇 번째, 몇 번째 로우인지를 적어 놓으면 살짝 보여드리면 여기 케이블이 있는 로우인데 그 로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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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이라고 적어 놓으면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제 나름대로 방식대로 해서 이걸 언제 이렇게 놔둬도 언제든지 픽업해서 하는데 무리가 없고요. 모두 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방식이 있지만 제가 이제 뜨개 그 얀스토이스 일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내가 어디 하는지 모르겠다 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기억할 것 같아요. 아무리 간단한 패턴이어도 지금 내가 써놓는 거뭐한 줄이든 두 줄이든 써놓는 거 내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마인드는 계속 쉬프트를 하고 아이디어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보면 분명히 내가 쓴 말인데 내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써놓는 게 좋아요. 그냥 포스트잇 한장딱 떼서 포스트잇 보통 사이즈 그 정도에 빽빽하게 많이 써놓으세요. 뭐 이건 라이 사이드 로고 뭐 나나 오니까지 했고 그 다음은 뭘할 차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했음 그러면 여기까지 했는지 내가 지금 그걸 할 차례인지 막 이렇게 그것마저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내 라이팅과 패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써놓으시면 다음번에 그것만 읽어도 날짜를 써놓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날짜를 써놓으시면 아 이게 내가 이때 했었구나. 이때 했을 때 이만큼 했었구나. 뭐 약간 기록 아닌 기록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 그냥 떼서 버리시면 되잖아요. 그 패턴에 쓰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런 거 너무 샤이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얘기하면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왜안 쓰는 거야? 저도 막100% 그렇게 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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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안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걸또 들고 오고 같은 걸또 들고 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써놨는데 뭔가 조금 매칭 안 해. 그래서 내가 피겨링 아웃 하는 방법을 계속 터득하다 보면 거기서 또 발전을 하기 때문에 Don't be afraid of writing something on your book or your pattern. 그렇게 제가 말하죠. 제가 아이들한테 피아노를 가르치면서도 하이라이트 하는 것도 적고, 뭐, 마크 해놓는 것도 나고, 뭐, 이렇게 써놓는 것도 나고. 제발, 이건 내가 다쓴 거지? 너희가 쓴게 아니잖아. 너희가 마음대로 써도 돼. 마음대로 써도 돼. 제가 한 가지만 못하게 하는 거는 노트 그 음표 밑에 개명 써놓지 말라는 거. 그거 빼고는 뭐든 네가 다 해도 돼. 여기다 하이라이트를 해도 되고, 여기다 옆에다 그림을 그려도 되고. 뭔가 네가 나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걸 하이라이트를 하니까 그건 저의 관점이고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더 효과적이야 하는 그런 걸 하라고 해도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는 제가 할 얘기가 많으니까 언젠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그 뒷판을 마무리를 하고 앞판을 뜨기 시작해서 요만큼 떴습니다. 요만큼 떴고요. 이제 이게 아보가 50g짜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볼이 이제 거의 다 써가는 거고요. 이 속도로 뜨다가는 제가 12월 말까지 못뜰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좀 박차를 가야 될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귀에다 귀걸이를 한것 같은 착시가 느껴지네요. 지금 저희 남편이 내려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잠시 끊었다가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보로 뜨는 스펜스는 계속 뜰 거고요. 저희 목표는 정말로
올해까지 다 뜨는, 올해 다 뜨는 게 저의 목표고요. 이걸 매번, 아, 이거 약간 그린색이니까, 연말에 끝내야지. 연말에 끝내야지. 그걸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적어도 한, 지난 한 1, 2년 동안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인텐시브한 케이블 니링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스웨터 윗은 없고요. 제가 끝낸 거는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끝낸 거 지금 제 목표는 12월 달에 목표가 너무 많죠. 12월 달에 이 윗을 요거를 정리를 하고 매주 양말 하나를 끝내는 게제 목표예요. 왜냐고 물으시면 저도 할 얘기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홀리데이 양말을 조금 양말이라기보다 실을 조금 줄여보자. 그게 제 목표인데요. 아무튼 이거는 홀리데이 띠임 양말은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거예요. 거의 다 떴었죠, 그때. 이만큼 뭐 어느 정도 이 정도 남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싹 블랭크로 뜬 거고요. 싹 블랭크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더블 싹 블랭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 겹으로 뜨여진 패브릭으로 되어 있고, 이걸 풀러가면서 양말을 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양말 뜬 거보다 조금 더 적게 남아 있어서 지금 당장 뜰건 아니고요. 한 내년쯤에 토업으로 하나를 떠서 완전히 소모를 해버릴 생각입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이제 싹 블랭크를 보통은 이렇게 더블 싹은 잘 없어요. 저도 더블 싹은 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보고 제가 램타운 페스티벌에 10월 달에 가서 눈으로 보고 산 건데 이거는 다 원 오브 카인드 색깔이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잘 프로듀스 하시는 이싹 블랭크 만드는 이분이 이게 실버 페니스라는 인디다이안 컴퍼니의 싹 블랭크인데요. 이분 그냥 핸드 다이안 파시고요. 이렇게 One of a kind 이렇게 해가지고 컬러웨이가 그래서 웹사이트에도 가서 보시면 싹블랭크가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솔드아웃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날 페스티벌에 가지고 오신 것도 그닥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한 맥시멈 10개? 10개도 안 됐던 것 같고 색깔이 그냥 한 색깔에 하나 정도씩? 그러니까 이걸 약간 여러 가지를 같은 색깔로 프로듀스 하신다보다는 재미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색깔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산 거고요. 이것도 100g인데 이게 한 60까지는 안 됐던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이거는 커프다운으로 떴고요. 이게 더블싹이라서 색깔이 완전히 매칭이 됩니다. 뭐 약간의 연하고 진하고의 차이는 조금 있겠죠? 여기도 보시면 이힐 플랩하고 힐 턴한 밑에 부분에 이쪽이 더 파랑이 약간 더 많은 듯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떴는데 이게 카메라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딥하고 예쁜 가을 색깔입니다. 저는 그냥 제 레시피대로 탑다운을 떴고요. 힐 플랩 앤 커셋 해줬고요. 너무나 가을 낙엽 같은 떨어진 길바닥에서 굴러다니는 가을 낙엽 같은 색깔이라서 너무 마이크로 스트라이브로 나오죠. 이게 색깔 체인지가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마이크로 스트라이브로 나와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프레셔스해요. 그래서 이거는 뒀다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신겠지만 이거는 또 아껴서 내년이나 언젠가 다시 뜰 생각이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더블 싹이다 보니까, 더블 블랭킷이다 보니까, 더블 닛 블랭킷이다 보니까, 투 에러 타임으로 바늘 하나에다가 놓고, 이걸 바늘 두 개에다가 뜨시면, 일단은
한 짝씩 뜨시는 거는 레코멘드 안 합니다. 왜냐면 하나를 뜨시면서 계속 같이 풀러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한쪽은 감으면서 뜨셔야 돼요. 불편하겠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엉킬 거고. 그리고 만약에 바늘 두 개로 컨커런트하게 뜨신다 하면 어차피 컨커런트로 뜰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쪽을 많이 뜨면 이쪽 실이 이렇게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둥그러 다니면서 엉키겠죠. 그래서 같이 뜨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요. 바늘 하나에다가 하는 것이 실이 꼬임이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터냈고 다음번에는 또 이렇게 터나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 엉키는 것도 별로 없고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번에 더블 닛 블랭크를 산다면 그냥 DK로 한번 떠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두 페어가 약간 색깔이 스킨이 약간 다르겠죠. 근데 두 줄을 잡고 뜨는 방식으로 그게 별로 크게 무리는 아닙니다. 한 바늘에 두 페어 한 페어를 이렇게 같이 뜨는 게 그렇긴 한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바늘을 옮겨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캐스터를 오늘 따로 해야 되고요. 캐스톤을 일단 하고 뭐 바로 붙여줘도 좋고 아니면 한두 줄 뜨고 다시 이제 한 니들로 옮겨줘야 하고요. 좀 약간 그런 불편함 그리고 이제 그힐 플랩하고 턴할 때도 바늘 좀 나눠서 해주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계속 뭐한줄한두줄 뜨고 이쪽 한두줄 뜨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양말 또 하나를 끝냈어요. 지난번에 저거는 거의 다 끝냈던 거기 때문에 뭐 그닥 그렇게 뭐 많은 진행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페어입니다. 이거는 요 양말이에요. 조금 색깔이 다르죠? 자, 일단 양말 실 설명을 하면은 이거는 닛서커스라는 브랜드의 온라인으로 샵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샵이에요. 지금은 거의 그레디언트 위주로 다잉을 하시고 또 이제 그 세트 그레디언 모자 세트 이런 거 많이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양말은 이제 다잉을 안 하십니다. 닛서커스라는 브랜드의 코리데일 싹 해가지고 75% 슈퍼와시 코리데일 25% 나일론 해서 385야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양말 실들이 보통 400 야드 이상은 되는데 이거는 약간 도톰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실을 처음에 어디선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실을 보고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주문을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 이건 디스테시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제 레벌리 디스테시에다 넣어놨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팔리질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아 그냥 양말을 뜰까 하다가 어느 날또 기회를 놓치면 아 그냥 디스테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베이스가 코리데일이라는 거. 보통은 75% 75% 슈퍼워시 메리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코리데일이라는 브랜드 스페시픽 브리드 스페시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터레스팅 했고요. 일단 보시면 그냥 스킨으로 있을 때 보면 매끈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러스틱한 느낌도 들고 약간 퍼지 해가지고 여기 위에 힐 이런 거 보이시나요? 그쵸? 그래서 이거 금방 막 그런 거 아니야? 금방 구멍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 신어봐야 알겠지만 뭐 그렇다고 또 구할 수 있는 양말 실은 아니죠. 근데 조금 폭신폭신합니다. 그래서 뜨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이게 색깔은 예쁜데 베이스가 너무 실이 너무 가늘다거나 플라이가 좀 그렇다거나 그러면 또 그게 조금 그런데 이거는 뜨는 맛이 있었어요. 약간 뭔가 핑거링이면서 뭔가 잡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재미라기보다는 되게 기분 좋게 떴습니다. 막 이거 언제 다 뜨지? 라는 마음이 안 들고 후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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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정말 일주일 안에 캐스트 온 캐스트 오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딱 남은 실이 40g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60, 한 4g, 63, 4g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20g, 20g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거를 20g 미니로 만들어 놨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래도 양말 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세트를 하나 만들어서 뭐, 뭘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렇게 나눠 놨고요. 재밌는 걸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일단 시작을 요걸로 시작했어요. 이거는 커프 다운이고요. 시작했는데 너무나 희한하게 한쪽에 색깔이 몰리는 거예요. 그쵸? 이 부분은 색깔이 없고 이 부분은 색깔이 있고 이게 매 줄마다 요런 식으로 나와서 아, 이 양말이 그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마치 이렇게 줄처럼. 그랬는데 리빙이 끝나고 바디로 들어가니까 이게 약간씩 옆으로 옮겨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서 계속 뜨게 되었어요. 그냥 컨시스턴트하게 나머지 부분은 가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경우,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게이지가 달라지니까. 그렇지만 일정한 게이지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여기를 뜨면서 이거 같은 느낌이겠지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도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보세요. 여긴 또 다르죠. 미스테리입니다. 똑같은 바늘을 사용했는데 게이지가 조금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홀러데이 팀의 첫 번째 사, 이건 되게 따뜻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양말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끝냈고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이거 보세요. 이게 제 헐러데이 삭드입니다. 예전에 다 보여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다 헐러데이 삭드이고요. 여기 안 들어간 것도 있어요. 제가 갑자기 이제 요 홀리데이 삭들만 12월 달에 신을 삭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놓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양말 파일이 이렇게 큰 양말 파일 양말들이 몇십 컬레 양말들이 이렇게 큰 바구니에 있는데 그거를 한 번씩 로테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아, 이건 봄 칼라야. 그러고 내놓으면 이제 또 계절 바뀌면 아, 이거는 막 뭐 가을이야 해서 또 그걸 뒤집어서 다시 정리하는 게 너무 그래서 좀 일정하게 정리를 해놓는 바구니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바구니를 찾아봤는데 그렇게 이렇게 좀 낮으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못 찾고는 이거는 조앤에서 그냥 박스 막60% 세일 하더라고요. 이거는 기프트 박스여가지고 기프트 박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덮어두는 이런 홀리데이 박스인데 마치 선물 같죠? 근데 이렇게 놔뒀다가 연말이 되면 12월이 되면 이걸 딱 꺼내서 아, 이 양말 신어야지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다 지금 넣어놓긴 했는데 문제는 여기 다안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이거는 지금 빼놨는데 이거랑 이거는 빼놨어요. 근데 이건 지금 구멍이 나가지고 못 신는 양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두번 정도 신었나? 그랬는데 앞에 토 부분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구멍이 뿅 나버렸고요. 고쳐야지 고쳐야지 하면서 참안 됩니다. 이것도 이건 여기가 앞에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고 한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요거를 또 넣고 놀 자리가 없어요. 저는 12월이 31일까지니까 31페어 정도가 있었으면 하는 제 목표는 그런데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그걸 신다가 또 이제 다른 것들은 빼고 새로운 거로 교체를 하고 하면 되니까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박스가 작아요. 그래서 박스를 더큰걸 사야 되는 건지. 근데 그냥 보기에는 딱 적당한 사이즈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13컬러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제 양말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양말은 하나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 양말 시리즈입니다. 양말만 보여드리게 생겼네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이 노스우드 파이버라는 이걸로 제가 패턴을 하나 만들었는데 패턴이 안 보입니다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할까? 왜냐면 제가 그거를 레그를 뜨고 힐 플랩 거셋 다 하고 디크리스를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베이스가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투 플라이 슈퍼 맛이 아닌데 그거부터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이건 노스 우드 파이버에 제가 이분 인디다이 웹사이트 뭐 인스타그램 봤나 누가 뜬걸 봤나 그랬는데 이 크리스마스 러지라는 요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를 샀죠. 한 2년쯤 전에. 이게 80% 슈퍼라쉬 메리노 20% 나일론인데 보시다시피 투플라이입니다. 진짜 투플라이라고 써있네요. 이걸 저는 뜨면서 이게 좀 그런데 베이스가 투플라이라고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느낌이 약간 너무 버석버석한 느낌이에요. 실이. 그러니까 너무 좋은 퀄리티들을 다 빼낸 듯한 어떤 그런 느낌? 그래서 하나를 그걸 뜨면서 이게 스트레치가 가능할까? 이게 뭔가 이제 제가 패턴을 테스팅을 하느라고 그거를 떴기 때문에 물론 사이즈도 맞지 않는 거였지만 이게 이렇게 확 늘어난 채로 이렇게 안 줄어드는 느낌 같은 것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건 다 풀고 이제 다른 실로 다시 패턴을 떴고요. 그래서 이걸로는 제가 그냥 빨리 양말을 안뜰 수는 없고 이걸로 색깔 보이시죠? 색깔이 되게 예쁘죠? 두 줄을 잡았습니다. 두 줄로 뜨면은 좀 도톰한 양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는 뜨겠다. 빨리 뜰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 기억에는 4번 바늘 같은데. 4번 아니면 6번인 것 같기도 하고. 4번으로 뜨려고 했는데 또 모르고 6번으로 뜨고 있는 건 아니겠죠? 4번 바늘 3.5mm 맞네요. 그래서 요만큼 뜨고 있습니다. 두 줄로. 이거를 다음 주에 아마 보여드리지 않을까요? 빨리 뜰수 있으니까 뭔가 F4가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요게 있고요. 요거를 이제 풀고 제가 그 레벌리 레드라는 말라브리고의 울티메삭 얀탄 거를 제가 지난번에 디자인할 때이 실을 사서 사용하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디자인을 한다는 거는 이제 그냥 심플 패턴이 아니고 심플 그냥 뭐 니링 펄링 그런 거 아니고 케이블이나 뭔가 어떤 패턴이 들어간 싹을 뜨려면 솔리드가 필요해서 솔리드 얀이 없어요.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요 빨간색 레벌리 레드 이게 레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두운 레드입니다. 톤 다운된 어두운 레드에 가까워요.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베이스들 뭐 말라브리고 월스테드나 말라브리고 뭐 에로요나 뭐 어떤 베이스에 따라서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말고 말라브리고 색깔이 되게 많잖아요. 버밀리온이라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 색깔이 조금 더 밝은 레드예요. 이거는 조금 어두운 레드에 속하는 색깔이 예쁘죠. 그래서 이걸로 제가 패턴을 다시 뜨기 시작했어요.
따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시나요? 이건 업사이드 다운이 아니라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발을 봤을 때는 맞지 않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맞는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힐 플랩 겉셋 다 끝내고 이제 이렇게 다 끝내고 이제 쭉쭉 뜨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패턴이 잘 보여서 지금 나름 흡족해 하면서 뜨고 있습니다. 이게 그쵸?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 싹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핑거링으로 뜨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자신은 없어요. 다음 주까지 끝낼 자신은. 그리고 그렇지만 제 목표는 한 주에 양말 하나를 끝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고행하면서 얘를 피니쉬를 하면 얘는 조금 그 다음 주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싹 윕이 있습니다. 제가 싹 윕을 많이 보여드리네요. 그리고 다른 일행은 없습니다. 다른 거는 하나도 건드리지를 않았고요. 다만 이제 하나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제가 애드벤트 캘린더를 특별히 한게 없고요. 애드벤트 캘린더는 딱한번 사본 적이 있어요. 오팔에서 나온 그 애드벤트 캘린더를 사용해서 제가 이제 그 코지 메모리 블랭켓에다 그걸 다 집어넣고 그랬었죠. 그리고 올해는 그 홈스펀 하우스라는 곳에 애드벤트 캘린더는 아니고 이게 데일리가 아니라 위클리로 나온 버전이 있었어요. 그 위클리는 70% 아니다 70g 짜리 하고 20g 짜리 하고 이렇게 번들로 파는 것을 볼게요. 70g 아니면 합해서 70g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약간 50g, 20g 느낌인데요. 그래서 싹을 뜨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70g은. 그리고 남은 거는 딱그제 코지 메모리 블랭켓에 딱 넣으면 될 정도의 양이 남겠죠. 두 페어는 절대 안 나오는. 근데 그런 셋을 오퍼를 하시길래 제가 8월 달에 주문을 하고 이거를 11월 말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영상에 보신 것처럼 제가 매주 지난주에는 토요일 날 열었나요? 금요일 날 열었나요? 그래서 매주 하나씩 오픈해서 4주로 되어 있고 그 색깔이 바로 요겁니다. 요런 거는 처음 주문해 보는 것 같아요. 애드벤트라고 해서 뭔가 인디다이의 이런 것들은 처음 주문해 보는 것 같고 요렇게 약간 그린 제 생각엔 이게 50g이고 이게 20g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First Sunday of Advent, the most wonderful time 이라는 색깔인 것 같고요. 75%, 25%.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70g이라고만 적혀 있고, 322 yard 적혀 있는 걸로 봐서 총 70g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50g, 20g. 그런 것 같아요. 만져보기에 이게 절대 70g일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위크. 이건 또 언제 뜰지 모르겠지만, 뭐, 양말이 될 거예요. 75, 25는 양말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매주 하나씩 풀고 여러분한테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영상을 찍고, 또 이렇게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할 건데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는 매주 영상을 찍고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마지막 주가 되겠죠. 크리스마스가 올해는 월요일이던데 9주,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렇게 2주를 좀 쉬고 다시 영상을 찍을까를 생각을 했다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마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매주 영상을 그냥 찍을 것 같아요. 뭐 애가 방학이라 집에 있긴 한데 이 자리가 아니고 이건 보통 아이가 컴퓨터를
를 쓰는 룸이기도 해서 아마 장소만 좀 옮겨가지고 그냥 계속 영상을 찍을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애드벤트 프로젝트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니 앤 칼로스의 그 애드벤트 스타킹 니링 하는 지금 열심히들 다들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스타킹, 큰 스타킹을 뜨는데 이제 토만 일단은 하기 전에 시작을 해서 매일 한 6줄씩 해서 24일 동안 뜨면은 이제 그 스타킹이 완성이 되는 거죠. 제가 아니앤칼로스의 스타킹을 한번뜬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가게에 그 샘플로 떴던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패턴이. 제가 샘플로 떴던 패턴은 별로 이렇게 집이 그려져 있는 거였는데 별로였고요. 다른 것들은 예쁜 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 하고 싶었기도 하고 실도 있고 해서 그게 제가 한번 떠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좀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그 크리스마스 스타킹보다 조금 더 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분들 노르웨지안 양을 쓰시잖아요. DK 웨이스. 그래서 내가 월스티드 웨이스로 뜨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약간 뚱뚱한 크리스마스 스타킹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또 실도 있어요. 그 하얀색, 빨간색, 초록색을 제가 뭔가 블랭킷을 만들려고 사놓은 실이 있는데 그걸로 뜰까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그 패턴들이 이렇게 가늘고 깁니다. 근데 길게 뜨고 싶은 마음은 또 없어가지고 이걸 패턴을 온전히 다 따라하면 조금 두꺼워지고 더 훨씬 길어지는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 마음대로 하려면 뭔가를 잘라내고 해야 되는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미스터리 니롤롱을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알고 내가 좋아하는 걸 뜨고 싶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왜냐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들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하는 일인데 마음에 드는 걸 뜨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보다 보니 그분들의 올해 스타킹 패턴이 하나 있더라고요. 올 여름에 쓰셨나 봐요. 줄라이쯤에 여름 패턴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게 작년 건줄 알았어요. 이미 나와 있길래. 근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올해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멍멍이가 저기서 코 잡니다. 기지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뜰까 하다가 결국은 지금 시작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아는 거를 뜨는 게 좋겠다. 1번. 그 이제 파티스페이트 하는 재미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실도 막좀더 굵게 떴으면 좋겠는데 좀더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머릿속에서 막 그런 것들 갈등을 하는 동안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고 있긴 한데 뭔가 12월 달에는 여러분 뜨개를 떠나서 삶이 좀 바쁘죠. 뭐 모임도 있을 수 있고 또 행사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 뭐 선물도 준비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좀 바쁜데 12월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2024년에는 크리스마스 인 제뉴얼리, 크리스마스 인 말치 해가지고 막 크리스마스 프로젝트들을 year along 그냥 쭉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그래가지고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크리스마스 themed 싹연도 지금 꽤 있다 보니까 이게 빌드업이 계속 되지 줄어드는 거는 속도 차이가 확실히 더 나는 것 같아요. 올해도 한 개, 산게 있습니다. 이 홈스펀 하우스 거 말고 하나 정말 마음에 드는 걸산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다음이나 다음 시간에 있긴 있는데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보여드릴 건데, 오래 뜰게 아니라서 제가 굳이 오래 보여드려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일단 아니다 싶어서, 마음을 접었고, 그 대신에 이제 매일매일 영상을 보긴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오, 예쁘네, 생각보다. 아,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모르죠. 이제 그게 어떻게 턴업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앤드리아 마우리님이 요즘에 스피닝에 빠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포티드 스핀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스피닝을 조금 안한 지도 오래됐고, 파이버도 있고 해서, 안드레아 마우리님이 매일매일 100일 동안 스피닝을 매일매일 15분씩 하는 그런 걸 하고 계셔서,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아, 그 기회에 나도 조금 스킬도 늘리고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또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뜨개질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가지고 나와서 자리를 또 만들어야 되고. 저는 드랍 스핀들을 하는데, 서포티드 스핀들은 자신이 사실은 없어서 드랍 스핀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드랍 스핀들을 제가 그렇게 많이 드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랍 스핀들을 꽤 많이 고수를 했습니다. 왜냐면 떨어지고 깨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최근에 구입한 거, 올 여름쯤에 구입했던 게 약간 3D로 만든, 3D 프린팅한 플라스틱 같은 그런 모테리얼이라서 이거는 떨어뜨려도 괜찮겠다. 보통은 나무로 된걸 쓰는데 그 끝에 이렇게 훅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 부분이 가장 약해서 떨어뜨리면 깨지기가, 이게 카페티드가 아니고 저희는 이 마룻바닥이어가지고 그 데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드랍 스핀들 이름처럼 드랍을 잘 합니다. 왜냐면 하다가 이렇게 뭐 제가 아주 숙련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하다가 실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아무튼 그래서 급 서포티드에 좀 관심이 있는데, 서포티드는 자리를, 왜냐면은 그게 판판한 곳에 어떤 밑에 이거를 놓고 그 위에 이렇게 긴 서포티드 스핀들을 굴려가면서 그 위에서 회전을 하는 식이어서 테이블을 위에서 놓고 해야 돼요, 그게. 이렇게 하고 하면서 스핀을 하는 거라서 얘는 굴리면서 급 관심이 생기긴 했는데, 일단 드랍 스핀들부터 조금 끝을 내야 되나. 저는 물레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를 너무 데디케이트를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냥 재미로 조금씩 하는 정도였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그거는 아마 100일, 오늘이 5일이죠. 매일 15분씩 한다는,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고 싶으면 정말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코바네를 배웠거든요. 이 엄청난 양의 뜨개질을 하면서 그걸 다른 쪽으로 새기가 어렵더라고요. 하는 쪽을 한 가지를 더 브링인을 하기가 어려워서, 진짜 작정을 하고 매해 여름에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코바늘을 열심히 열심히 했던 게 지금은 이제 조금 아는 정도죠. 기본적인 것들은 하죠. 저는 약간 프로젝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우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드랍 스핀들도 조금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래서 다른 애드벤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이 양말이나, 아니면, 왜냐면 어드벤트 캘린더 많이 사신 분들은 그게 미니 스케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양말을 드시거나,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그 블랭켓에 거기다가, 조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양말 남은 실로, 남은 실로 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에드밴드 칼리는 할 마음이 사실 없어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거를 그 기간 안에 다, 못 끝낼 것 같고, 뭐 그래서. 그 조각, 으로 된 것도 지금 제가 매달 한번 저희 뜨개 모임에 블랭킷 뜨기, 그 진짜 그걸로만 만나는 날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떠요. 거기 모여서 이제 수다 떨면서 다른 각자 다른 블랭킷을 하면서 뜨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가 아니면 제가 잘 건드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얘를 조금, 지금 한 60개 정도 되나? 스퀘어가 한 60개 정도 되는데, 그게 120개여도 큰 블랭켓은 안 나와요. 큰 블랭켓이라기보다는 블랭켓이 안 됩니다. 뭐, 크립 사이즈 정도 될까요? 그것도 안될것 같은데. 그 정도 되려나요? 뭐, 스트롤러 사이즈? 뭐, 유모차 사이즈? 뭐, 이런 정도? 그래서 그거에 또 올해 시작한 것도 아니고, 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한 주에 하나씩 애들 하자, 내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60개가 채안 되죠. 그렇게 해서 그냥 몇년 프로젝트로, 그냥 사이드로. 사이드는 제가 정말 안 하면 안 해요. 그거 말고도 제 크로셰 헥사건 블랭켓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조금 더 인투이티브하게 내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는 일주일에 2개? 일주일에 2개. 그러면 그게 뭐한50몇 개에서 100개가 넘는 거니까 조금 더 덴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일주일에 2개. 그리고 제가 저희 뜨개 모임, 원래 정 멤버 아니고 사이드 멤버가 한명 있는데,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하던 그 친구가 양말을 많이 떠요. 싹 니러입니다. 그게 싹 니러를 로컬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 친구가 싹 니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년에 우리 매달 양말 하나씩 뜨는 거 같이 할래?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너무 익사이팅하다고. 양말을 많이 뜨고 싶은데 뭐 다른 거 하고 하다 보니까 양말을 못 뜨는데 뭐이 기회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만났을 때 사실은 내가 12개를 1년에 못 떠서 그걸 하는 건 아니고, 내가 너한테는 한 달에 하나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너한텐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한 달에 2개를 뜨려고 했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도 2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데 우리가 안 했던 거지. 그래서 올해도 지금 벌써 한 14켤레 정도 떴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2월이 끝나면 조금 더 많아지겠죠, 그것보다는. 근데 보통 양말은 이 끝에 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많이 뜨고요. 중간에 좀한 달에 하나 아니면 안 뜨는 달도 있고 막 이러다가 한 10월 이렇게 되면은 또 많이 뜹니다, 제가. 보통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12개는 돼요. 뭐 선물로도 연말에 많이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양말 실도 많고, 뭐, 제 목표는 매달 하나씩 디자인을 하는 게 목표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났을 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페어씩 뜬다 했더니 이제 얘도, 이 친구도 좋다고 두 페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페어 뜨고, 한 주에 스퀘어 2개 넣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스웨터 뜨고,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하다 보면은, 좀, 올해랑은 또 조금 다른, 조금 뭔가 계획이 잡힌 뜨개를 하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뜨개를 이렇게 계획 잡아서 할 일인가요? 근데 우리는 너무 뜨개를 좋아하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제가 12월 달엔 좀 짧게 해야지 했는데 수다로 거의 다 차네요.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지금 노트를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여러분도 한주 동안 바쁘시더라도 이렇게 바쁠 때는 큰 프로젝트보다는 작은 프로젝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뜨기 열심히 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